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 오늘 만난 현대글로비스 동그리는 테니스 동그리 태사자입니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땀방울. 테니스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지금 만나보시죠. 테니스 동그리인 태사자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태사자는 테니스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창단을 해서 따끈따끈한 신생 동호회입니다. 여기는 잠실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태사자 회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준비 운동은 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떨려. 운동을 통한 건강함과 그리고 그 매너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사교 운동이라서 친목을 많이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폭넓이 넓힐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레슨과 그리고 그 실력자와 회원들 간의 친목을 위해서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임 관련하신 분이 지금 아니 지금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저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20년. 아 근데 지금 아니, 28년. 지금 잘하시는 이게 오케이 하고. 아니 진짜 안 돼요. 아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몸 알아치실 거예요. 아니요. 유망하진 않았고요. 그냥 그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테니스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거의 뭐 한 27, 8년 된 것 같은데 테니스를 안 하다가 과거에 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찾아봤는데 또 마침 테니스 동호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기분 좋게 땀이 난 운동인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야외에서 시원하게 지금 뭐 바람 불고 있지만 기분이 좋아요. 땀이 많이 흘러도 기분 나쁘지 않고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강습도 있답니다. 아, 이거를 딱 톡 떠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사우들. 가장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조코비치 되게 좋아해요. 다 못하는 게 없고 올라운드로 이제 그 스트로크 한번 치는 거 보면은 되게 힘있게 멋있게 쳐가지고 조코비치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 치는 편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맨날 같이 쳐주시고 또 끝나고 이제 회식도 깔끔하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는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회사에 있다 왔지만 되게 이렇게까지 네, 하는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좋습니다.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가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태사자 화이팅! 태사자 화이팅! 태사자 화이팅! 태사자 동그리 화이팅! 태사자 화이팅! 태사자 화이팅! 태사자로 오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